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18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꼭 봐야 되는 시황과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같이 시청을 하시면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시장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저를 보시고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메가 트렌드 3기 교육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유료로 진행이 되고 12월 20일과 21일 저녁 7시에 총 6시간, 그래서 20일 3시간, 그리고 21일 3시간씩 해서 본방이 진행되고요. 녹화 방송으로 다시 보기가 1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던 것이 제 가족분이 본방을 시청을 안 하더라도 이해를 할수 있나요?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1개월 동안 또 스마트 밴드 무료 이용권을 드리다 보니까 그때 또 문의 사항들을 말씀 주시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시고 진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벤트 혜택으로 저희가 주가 반등 계산기, 그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 제가 여기 영상들을 볼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시해 드리는데 그런 가격을 구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주가 반등 계산기, 적정 주가 계산기, 고점 화살표. 기한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도 꼭 신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매매 기법과 그리고 핵심 2020년 핵심 테마별 주도주도 함께 요번에 강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기준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지금 시장에서 좀더 주도를 할수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도 함께 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입 문의는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원앱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한국경제TV 원앱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시면 제 홈페이지에 떠 있는 가격을 보시고 그렇게 신청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 잠깐만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 여기 뭐 한국경제TV 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10월달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전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 뵀었고요. 지금 여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2020년 미리 본 핵심 메가 트렌드 주도주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뭐 반대국 시도 만들어냈었지만 테마를 만들어냈었지만 수강 후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 수강 후기를 클릭하시면 수강 후기를 보일 수 있고 자 여기 일정과 커리큘럼이 나오는데 뭐 5G에 대한 테마도 제가 최초로 만들어냈었고 수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최초로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그리고 폴더블도 저희가 9월달에 했었죠. 그리고 반디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오늘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같이 배워보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0년에도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정주가 계산식, 주가반등 계산식 이런 것들도 같이 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스마트밴드 1개월은 아침 8시 30분, 10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와우밴드와 그리고 와우카페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군들을 보내드립니다. 하루에 한 종목을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붙여가지고 브리핑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받아보시는 기회를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아직까지 시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데 오늘 또 제가 오후에 또 선약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미리 녹화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업을 좀 가봐야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또 우리 가족분들께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갭으로 떠서 상승 마감했는데, 자, 일단은 지금 나스닥 또 보시면 지금 갭이 계속적으로 붙거든요. 앞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거래량도 같이 붙는다는 것은 이익 실현 물량도 함께 나온다고 보셔야 되죠. 이익 실현 물량도. 마찬가지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리면서 자, 삼중 천장이 이렇게 분봉상에서 삼중 천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고가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작용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 고가에 대한 부담감 자체를 어떤 식으로 시장이 이겨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연말 랠리와 연초에 대한 랠리는 이어질 수 있는데, 다만 지금은 증시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승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일부 들어올 수는 있다. 대신에 시장이 갑작스럽게 빠질 수는 없다. 그런 부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갭이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이런 패턴이 좀 나타나는데, 조금 이격을 좀 좁힐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 그래서 차익 매물은 일정 부분 미국 증시에서도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오늘 시장 특징, 우리나라 시장도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금.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보합권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물론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지만, 또한 가지는 바로 이 기관에 대한 매도를 좀 봐야 되거든요. 기관에서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가 권역에 대한 인식, 가격적인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이 56,500원인데, 자, 56,500원이 액면분할하기 전 가격이 얼마냐면 곱하기 50을 하면 되거든요. 자, 28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을 앞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죠. 사실 이게 6만원인가 하면 300만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액면분할하기 전에 대한 가격으로 보면 280만원이다 하면 확 와닿죠. 아, 이게 상당히 좀 부담되는 가격인데. 그죠? 그럼 57,52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 자, 그럼 그때 287만 6천원이에요. 290만원까지는 안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러면 지금 280만원을 기점으로. 자, 그럼 5만 6천원이 나오죠. 그 5만 6천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항이 지금 잡혀 있는 것도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밑에 있던 저 액면 분할에 대한 물량도 아직까지 소화가 덜된 과정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뚫고 올라가는 것, 글쎄요. 제가 볼때 조금 계속적인 외국, 기관이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사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에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가 지금 이만큼이고, 지금 전체 주식 총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약5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외국인들이 좀더 매수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 여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부담감이 결국엔 IT 종목군들로 같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부분 자체도 제가 미리 언급을 드렸던 바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감을 결국에는 IT 종목군들이 풀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반디국시라고 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그런 종목군들이 자, 11월 중순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다가, 저희가 그 테마를 만든 게 언제였습니까? 바로 9월 말부터 말씀드렸다, 그죠? 그러니까 9월 말부터 11월, 10월, 11월까지 좋은 랠리를 보이다가, 11월 달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조정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이들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아, 이대로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아, 난 저렇게, 아이, 못 팔았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결국에 연말과 연초에는 반드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늦어도 12월 중순 이후로, 그리고 옵션 만기 이후로는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바뀌면서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바뀌면서. 그럼 이런 랠리 자체가 결국에는 장기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 3월 달까지, 내년 4월 달까지 충분한 상승이 좀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IT 종목군들이 오르는다는 것은 결국엔 실적이 동반되어서 반등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실적이 일정 부분 외국인이나 기관이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280만 원이라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저렇게 샀다는 얘기는 지금 미리 4분기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수지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IT 종목군들이 좀더 앞장서가지고 달려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방송에서 그리고 여기 유튜브로 같이 우리가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도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한번더 뽑아내거든요. 한번더 뽑아내봅니다. 어제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 KC텍이라는 종목군도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한번더 뽑아내버리자. 그죠? 우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좀더 집중을 하고 봐야 되는 종목군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전부터 제가 강조를 했던 시스템 반도체 기업 SFA 반도체 그건 이미 신고가 갔고요. 그죠? 지금 SFA 반도체 또다시 이거는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 종목 말고 시스템 반도체 한 가지 또 강조한 종목군이 있어요. 그죠? 그 종목군이 지금 오늘도 좋은 모습이고 앞으로도 좀더 주가가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요런 쪽은 좀더 계속적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TSE 같은 종목분들 안 죽거든요. 다시 또 뽑아낸단 말. 밑꼬리를 달고 또 다시 뽑아낸단 말이에요. 시세를 계속적으로 5일선 맞추려고 뽑아낸단 말이에요. 뭔가 업황이 지금 바뀐다는 얘기예요. 강한 시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밑에서 수급 보십시오. 이런 수급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런 IT 종목군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같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4번. 이낙연 정치 테마주가 반등 나는데 총선 모두 시작. 자, 어제 뭐라 했습니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금 총리 후보자로 나오고 난 다음에 자, 그분의 우리가 이제 동문 관련한 부분 자체를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학교도 말씀드렸다 그죠? 뭐라 했어요? 전주에 자, 신흥고등학교 출신이라 했다 그죠? 신흥고등학교 거기에 대학교는 어디를 했습니까? 고려대 법대 출신이라 했습니다. 고려대 법학과 출신인데 이 고려대 법학과 출신이 한명더 있다 했죠. 바로 오세훈 전 시장이 고려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좀더 이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황교안 전 총리가 뭐였어요? 성균관대였죠. 그리고 이낙연 지금 총리가 서울대 동문으로 해서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치 테마주 다시 한번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좋은 대학 나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제가 미리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정치 테마주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런 정보들은 남들도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낙연 총리 관련주가 오늘 정치 테마주가 대부분 다 반등 나오는데 결국에 총선에 대한 영향이 지금 미친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남스 알미늄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오늘 반등 나오는데 이런 것들 반등 나온다고 해서 낙폭 컸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사서 내가 한번 수익 봐야겠다. 자, 잘하는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이죠. 왜? 자, 남스 알미늄에 연관됐던 것이 결국에는 동생, 바로 이계현 씨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건데, 이계현 씨가 사임을 했어요.
그럼 안고 없는 찐빵이거든요. 붕어빵에 붕어는 없죠. 마찬가지로 지금 남선 알미늄 안에는 이경인신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들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할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슈가 나왔던 거지. HSD 엔진. 이런 기업들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동생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친인척 관련해가지고는 이슈가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동문이라든지 또는 정책 관련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정책은 뭐였습니까? 막 유아 관련이라든지 일자리 정책 관련주들. 이런 것들 자체가 이슈화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한 개만 좀 쓰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번도 보겠습니다. 5번. 자, 개별주 움직임 지속되고 있다. 재료에 의한 시장 움직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보합권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재료에 의해서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재료에 의해서. 말 그대로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이나 또는 단발적인 재료에 의해서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다시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에서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어제 우리가 정치 테마주 관련해 정세균 총리 관련주가 뭐였습니까? 자, 수산중공업. 이런 것도 하루 만에 또 빠져버리죠. 어제 뭐라 했어요? 여기서 차익 매물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틀 연속 상승으로 최근에 시장에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마디 하루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본다면 결국에는 재료를 조금 더 선점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좀더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꼭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말씀드리겠는데, 자, 우선 뭐 하나마이크로 그리고 MS 오토텍 토비스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모습이 좋은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MS 오토텍. 자,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앞에서 한번 자리를 잡고 다 죽이고 다시 한번 더 여기까지만 올렸다가 또 다시 한번 시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인데 지금 뭐이 정도 올라오면 이건 보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조금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두 번째 말씀드린 거죠. 자, 토비스. 자, 시세가 완전하게 붙었는데요. 충분히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올릴 수 있겠죠. 앞에 있던 이 매물권력을 지금 다시 한번 더 소화를 하는 과정에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이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DY. 자, DY가 이낙연 총리 관련해서 좀 숨겨져 있는 그런 총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은 동양에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DY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더블 모멘텀 좀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군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도 제가 오늘 장 마치고 난 다음에 빨리 또 기업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녹화 일찍 떴다는 거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20일 날, 여기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원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여기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매 안내를 보시면 또 예, 구매하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요 번호로 전화하시든지 이렇게 구매하기로 했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팝업에 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커리큘럼하고 그 교육에 대한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1기하고 2기 때 적정 주가 계산기, 주가 받는 계산기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1기, 2기 때 많은 신청을 하셨고, 이번에 또 쉬다가 다시 또 3기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 또 신청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혜택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